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새송이 떡갈비 조림입니다. 여러분, 소고기는 갈비살을 쓰시면 좋은데요. 갈아놓은 소고기 아무거나 쓰셔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700g 준비했고요. 양념을 따로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직접 해버릴게요. 대파 흰 부분만 잘게. 양파도 써봤더니 물이 생겨서 저는 오늘 안 쓰려고요. 그 대신 대파를 조금 많이, 양파 대신 대파가 양파보다 훨씬 맛있는 거거든요, 맛은. 그러니까 불고기 같은 데 넣을 때는 양파도 괜찮지만 대파가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좀 충분히 넣어주세요. 마늘도 좀 넉넉하게 둘, 넷, 여섯, 일곱 정도. 소고기 700g에 맛술이에요. 맛술 3개 정도 넣을게요. 설탕도 2개 반 정도. 백설탕이 맛있어요. 맛있게 하려고. 간장 한 4개. 그다음에 생강 다져놓은 거 조금만. 소고기는 생강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써요, 항상. 참깨를 반드시 갈아서 하나 반 정도 갈아주세요. 배즙 하나 반 정도. 배즙이 아니고 배액기 씁니다. 참기름. 참기름 2개 넣을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좀 치대시고요. 요게 찰기가 있어야 이따 부치기 좋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찹쌀가루 쓸 거예요. 찹쌀가루 일단 3개 정도 써보고 한번 치대 볼게요. 고기가 좀 많아서 한 3개 조금 더 써야 될것 같아요. 3개 조금 더 해서 엄청 치대 주시면 이따 쉬워져요. 저는 이렇게 좀 치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저는 원래 떡볶이 떡 조금 굵은 걸로 저는 하는데, 떡으로 하면 그대로 맛있고요. 새송이는 새송이대로 맛있어요. 네, 애들은 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한 5개 정도 해야 될것 같고요. 맛술 3개. 간장 2개 반. 그냥 요거는 삼삼해야 돼요. 참기름 하나 정도. 살짝 달콤해야 돼요. 꿀이 아카시아가 아니고 자파를 달아놨네. 괜찮아요. 자파, 꿀, 수북이 하나. 후추.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을게요. 잣을 좀 다져줄 건데요.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름종이에다 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잘게 안 다져요. 이 씹혀야 맛있는데 너무 곱게 다져버리면 맛없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게. 물론 잣이 향이 강해서 괜찮지만 그냥 저는 대충. 그렇다고 막 크게 돌아다니지는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 후추를 깜빡했어요. 후추 조금 쳐주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오케이. 후추 좀 쳐주시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천하 쉬워요.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제. 트레이 옆에다 좀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고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저는 좀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좀 많이씩 할래요. 새송이 숫자 보시고, 또 고기가 너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싸줄게요. 천하 쉬워요.
이렇게 하세요. 고기는 너무 많으면 이렇게 뜯어내가면서 하셔도 되고, 일단 이쁘게 만드세요. 양쪽이 좀 보이도록 고기가 아주 찰지게 잘 돼서 굉장히 잘 되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구워볼게요. 불을 약하게 하시고요. 이 소리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을. 요 정도 소리가 나게 치익 그러면 안 돼요. 탑니다. 밑을 살짝만 구워줄 거예요. 굴려가면서. 그리고 나서 소스 넣을 거예요. 손을 좀 쓰세요. 이렇게 뜨거우니까 한쪽만. 이제 고기를 약간 단단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단단하게 구워서. 불이 정말 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옆구리 이제 생고기가 없도록,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돌려가면서 양면을 다 구워주세요. 이거 손님 초대하실 때요, 이걸 싹 구워 놓으시고, 오시면 이제 간장으로 졸이기만 하면 돼요. 미리 이거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고기가 조금 단단해질 때 조림장을 넣을 건데요. 조림장 넣고는 불을 좀 올려주세요. 불도 이제 너무 세게도 말고 조금 하다가 또 조정해 주셔야 돼요. 고기가 안 단단해지면 조림장부터 넣으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좀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익혀주세요, 이제. 굴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새송이는 생 거잖아요. 이 새송이 뭔 맛으로 먹겠어요? 이 간이 좀 들어가야 새송이도 맛있습니다. 이제 이 국물이 줄어들 때 불도 좀 낮춰주세요. 안 그러면 다 탑니다, 또. 이렇게 끼얹어주세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금방 알아요, 요리가. 자, 이게 이제 이래서 여러분 잡숴 보시고, 여기서 조림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혹시 싱겁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림장으로 간을 한번 보겠어요. 장금의 아저씨를 먹여볼게요. 같이 나눠 먹어요. 가위로 나눠 먹읍시다. 이왕이면 잣도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 드시고 주세요. 간을 이제 이때 맞추는 거야. 싱거운지 짠지? 싱거워요. 싱거워요? 날 싱거워요. 네. 이럴 때 맞추세요. 맛있다. 싱거우면 소스를 더 하세요. 안 싱거운데? 안 싱거운데. 싱거? 강 대장님은요, 입맛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안 싱거운데. 이제 밥에다 먹으면 조금 싱거울 수 있어서, 요렇게 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스도, 이 양을 많이 하실 때는 많이 하세요. 그 비율만 맞춰서. 곱하기 2개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곱하기 2개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 맛있어요. 세팅 할게요. 새송이 떡갈비 조림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팁을 드리자면은요, 저는 맛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고기를 너무 많이 부쳐서 힘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줄이셔도 더 이뻐요, 날렵하고. 그렇게 하시고 팬에 한번 구웠잖아요. 정말 약한 불에 느긋하게 오래 구워주시면 훨씬 맛도 있고 퀄리티도 좋은 떡갈비 조림이 되겠습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